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혈압과 평생 친구가 되셔서 이 리시노프린이나 암노디핀 같은 고혈압 약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몸에 이러한 그 부작용 증세를 지니고 사시겠습니까? 계속 이 약을 먹으면서 이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약물 중독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 다이어트, 하나의 식물성 식단으로 당뇨병을 잡고 암을 잡고 심장병을 잡고 뇌졸중을 잡고 그리고 다른 모든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는 그러한 완전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저는 그 가스 데이빗 박사의 What the Health라는 그 다큐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비만의 종말, 가스 데이빗 박사님의 비만의 종말이란 책에서 또 중요한 공과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약. 야, 우리 영원님, 그 우리 아버님이 최 선생님이요. 아침마다 혈압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최 선생님의 고혈압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약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민 건강 검진 및 영양 조사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서 2005년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무려 4,200만 명의 남성과 2,800만 명의 여성이 고혈압 직전 단계, 고혈압 직전 단계 무려 몇 명이나요? 4,200만 명의 남성, 2,800명의 여성이 뚜껑이 자꾸 열려요. 고혈압 직전 단계고 1,700만 명의 남성과 1,800만 명의 여성이 실제로 치료해야 할 중증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고병을 달고 사시면서 혈압 당뇨약을 계속 드시다가 암으로 진행되신 분들이 대부분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2005년 미국 인구를 3억 명으로 계산할 때 전체 미국인의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의 위험군이고 몇 명 중에 1명이요? 4명. 예,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의 위험군이고 중증 고혈압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염병보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예. 10억 명 이상이 전 세계의 고혈압 환자다. 미국 질병센터 CDC가 고혈압을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고혈압이 미국인의 제1의 사망 원인인 고혈압 자체보다 왜 상고병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냐면 혈압이 140인데도 혈압약을 계속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혈압을 통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중풍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혈압만 조절할 수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혈압만, 혈당만 또는 고지혈증만 나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약회사들은 11가지 등급의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고혈압 치료제를 무려 몇 가지나? 여기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약회사가 11가지 등급의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약을 처방하고 있고 환자들도 일단 고혈압약, 고혈당약, 고지혈증약을 먹으면 아, 얘네들하고 우린 친구야. 평생토록 이 약을 달고 살아야 돼. 심지어는 의사들이 심지어 고혈압과 친구가 되라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고혈압과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네. 질병을 치료해야 할 병원과 의사가 환자에게 불편한 몸, 찌뿌둥한 컨디션을 가지고 평생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만일 여러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심부전을 피하려면 평생 몇 가지 항고혈압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혈압약을 계속 달고 사셨고 고혈압과 친구가 되려고 결정하셨지만 암에 노출되시는 바람에 찾아 물어 이 기촌 골짜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처방되는 항고혈압제인
리시노프린이라고 하는 이 항고혈압제는 대개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냐면 시야가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소변이 아주 탁해요. 그리고 기침이 잦은 기침이 종종 나고 때때로 어지럽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구름이 썬데이에요.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껍고 구토가 오고 설사가 있고 배탈이 있고 가벼운 피부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진 같은 이러한 흔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고혈압제인 암로디핀 역시 두통이 잦은 두통이 오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현기증이 오고 졸린 증상, 피로하고 복통이 오고 자주 갱년기처럼 화끈화끈 거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혈압, 리시노프린이나 암로디핀 같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고혈압 약에도 이러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보다 약간 적은 부작용으로 팔과 허리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또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있기도 하고 음식이 먹고 싶은 그런 식욕 상실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자주 떨리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이루는 이런 수면 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혈압과 평생 친구가 되셔서 이 리시노프린이나 암로디핀 같은 고혈압 약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몸에 이러한 그 부작용 증세를 지니고 사시겠습니까? 계속 이 약을 먹으면서 이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약물 중독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 다이어트, 하나의 식물성 식단으로 당뇨병을 잡고 암을 잡고 심장병을 잡고 뇌졸중을 잡고 그리고 다른 모든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는 그러한 완전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식물성 식단이 혈압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약 우리 영원 씨는 우리 최 선생님이 평생토록 고혈압과 친구가 되셔서 사셔야 돼서 그 고혈압 약을 평생토록 드셨는데 지금 고혈압 약을 끊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뭐가요? 뭐가 우리 최 선생님의 혈압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약이 됐냐면 바로 원 다이어트, 식물성 식단이 우리 최 선생님의 혈압 약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혈압 약을 평생 드시면서 누구도 음식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고혈압 연구 중에 하나로 바로 인터맵이라고 하는 다량 영양소 그리고 미량 영양소가 우리의 혈압에, 우리의 혈당에, 우리의 고지혈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암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한 인터맵이라는 연구 가운데 보면 이 연구는 특별히 오늘날 5대 영양소가 아니라 7대 영양소 그 7대 영양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암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매직 블랙이라고 일컫는 바로 마법의 섬유소. 그래서 조엘 펄먼 박사는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니고 뭘 강조했냐면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가운데 있는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우리 인체의 만 개가 넘는 모든 질병을 타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엘 펄먼 박사는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강조하고 계시면서 자신의 그 큰 대형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신 펄먼 박사님이 모든 환자를 무엇으로 고치냐면 바로 우리 최 선생님을 낫게 했던 원 다이어트, 하나의 식단으로 고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터맵이라는 미량 영양소가, 다량 영양소가 우리 혈압에, 혈당에, 그리고 고지혈증에, 그리고 여러분의 유방암에, 그리고 여러분의 췌장암에, 그리고 여러분의 전립선 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4,680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 식물성 단백질은 무슨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더라? 예, 무슨 효과? 혈압을 계속 올리든가요? 최 선생님 여기서 식사만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요? 최 선생님의 혈압이 아침에 바이탈 체크해보니까 혈압 체크해보니까 어떠세요? 오! 정상으로 되셨죠?
네,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바로 혈압 저하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동물성 단백질에 의한 염증은 쉽게 고혈압을 유발하고 고혈당을 유발하고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여러분의 면역력을 초토화시켜서 암을 유발하는데 왜 식물성 단백질은 혈압을 낮출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진짜 결정적인 치료제가 바로 이 원 다이어트에 있다는 사실을 What the Health의 많은 암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채식 위주의 식단에는 뭐가 풍부하기 때문에? 매직 블랙이라고 불리는 섬유질. 우리 장기를 씻어내는 대장을 청소하고 신장을 청소하고 간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혈액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여러분의 혈관에, 여러분의 세포에 있는 그 모든 독소를 수세미가 씻어내요. 뭐가? 수세미가. 수세미가. 바로 식물성 섬유질이 여러분의 혈관 독소를 씻어내고, 바로 식물성 섬유질이 여러분의 세포 독소를 씻어내기 때문에 막스 거슨 박사가, 의료인들이 왜 그렇게 이 막스 거슨 박사의 그 이 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줄 아십니까? 영양과 해독요법, 이게 바로 아 환자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다들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염증이 유발이 되는데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암병이, 암이 뭐가? 동면상태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섬유질. 그래서 조엘 펀먼 박사가 매직 블랫이라고 읽었는구나. 캠벨 교수가 그 더 차이나 스테이트에서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그 책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역학 조사를 한 그 결과가 뭐냐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그리고 난치성 질병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뭐더라? 동물성 단백질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또 동물성 지방인 메티오닌이 많은 생선 기름이 여러분들의 모든 혈관의 독소를 만들고 여러분의 장의 독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육류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기 나옵니까? 제로예요, 제로. 섬유질이 제로입니다. 섬유질은 혈압을 낮추는 것과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고 당뇨를 낮추는 것과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유질은 이름이 뭐라고 바꿔야 돼요? 천연 혈압 강화제. 강화가 아니로 혈압 하강. 예, 하강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바로 가장 좋은 천연 혈압 하강, 강화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찐득찐득한. 우리 몸속에 기름덩어리를 수세미로 빡빡 긁어서 여러분의 세포의 독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섬유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찌긋찌긋해서 점심때 여러분 섬유질 지금 많이 드시죠? 게다가 이 채소에는 뭐가 없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암 환자고 췌장암 환자고 전립선암 환자고 간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만병통치약으로 작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매직 블레이드라고 일컫는 마법의 섬유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거 풀뿌리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뭐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프로필이 다릅니다. 무슨 프로필?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프로필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효과를 일으켜요. 예레미야 스템너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인터맵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소변을 검사한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십니다. 환자들의 소변 검사에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돼지 목에 진주를 던져줘도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죠. 아우, 저는 이 가스데이비 박사의 책을 보면 와, 진주 덩어리예요. 예. 존 맥두걸 박사의 책을 보면 진주 덩어리입니다. 특별히 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충격을 받으십니다. 와우, 병을 고치는 거는 약물이 아니구나. 바로 원 다이어트에 있구나 하는 거를 에세스틴 박사, 가스데이비 박사, 켈린 캠벌 고수 수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해냈는데 특별히 충격을 받은 사실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글루타미거시드, 여러분 글루탐산 잘 아시죠? 자, 이 글루탐산이 혈압하고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반비례 작용을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소변에, 혈중 소변 농도에 글루타민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떨어져?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떨어지는, 그리고 암 수치가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그 비결이 뭐냐면 소변에 무슨 농도가 높으면? 글루타민산 농도가 높으면. 글루타민산 농도가 높으면. 자, 그런데 글루타민산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점심에 계속 드시는 풀뿌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채소와 과일에 대부분의 그 많은 함량의 글루타민산이 채소와 과일에 들어 있는데, 자, 여기 재밌는 사실은요. 스탭너 박사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에서 훨씬 더 많이 이 글루타민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타민산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주사 많이 받아보셨죠? 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모델들이, 비욘세나 그 유명한 가수가 미백 주사로 맞은 게 바로 글루타치온 주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으면서 피부도 고아지기를 원하지만 면역력을 쑥쑥 올리려고 글루타치온 주사를 그 몇백만 원씩 주고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글루타민산이 뭘로 이 변환이 되냐면 글루타치온으로 변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는 성분이? 식물성 단백질, 주로 콩이나 채소. 예, 좀 이따 이제 왔다 헬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러한 항산화 효과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유, 뭐 또 저 부원장님 또 채소 먹으란 얘기하겠지, 뭐 또 과일 먹으란 얘기하겠지. 와,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기가 막힌 어마무시한 사실을 보시면서 충격 좀 받으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야, 과일과 채소에 있는 천연 단백질인, 과일과 채소에 있는 글루타미거시드가 뭘로 변하더라? 바로 글루타치온으로 변환돼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고 그렇게 예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항산화 효과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고지혈증을 낮추는데 아주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많은 논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What the Health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사상을 정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Do we have to eat meat to get complete protein? Oh my God, oh my God. You want me to jump off this building, don't you? No. Well, first of all protein is made by plants. I'll state that again for the record. All protein is initially made by plants, all of it. And it is not necessary to eat animal tissue in order to get protein. Only plants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take nitrogen from the air, break those molecules apart, and incorporate that nitrogen into amino acids and then make protein. Any protein you get from an animal is simply recycled plant protein. If you ate a diet that was calorically adequate, and even things like brown rice and broccoli, and you got enough of it, you'd get enoug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protein. 2,000 calories of brown rice and broccoli is going to be about 80 grams of protein a day, including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you need in order to maintain optimum health. I mean, grains are loaded with protein. Beans are loaded with protein. Vegetables are loaded with protein. You really want to get your protein from plants because plant proteins have a much more beneficial effect on our physiology. 와,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What the Health에서는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은, 조엘 포먼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 식단이라면 내 몸 내가 죽이는 자본의 밥상은 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수 없는 과학자들이 증명합니다. 자, 우리 닥터 밀튼 밀스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을 여러분 한번 보셨죠? What the Health 이 부분 보신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캡처합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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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지금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차라리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모든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다? 식물에서 왔다는 사실. 전부 다요. 동물의 조직을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공기에서 질소를 포집해서 질소 분자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화합물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식물만 할 수 있고, 이 식물을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활용된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밀튼 박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또 알란 골드해머 박사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량 차원에서 충분한 식단을 섭취했다면 현미살, 우리 최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단백질은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란 골드해머 박사님께서 현미살, 브로콜리 같은 것만 먹어도 단백질은 불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 내가 살리는 단백질 용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양과 질 차원에서 전적으로 충분히 먹은 거고 현미살과 브로콜리 2000칼로리면 하루 8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것이라는 사실. 사실 여러분들은 35에서 40 정도만 섭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시는 콩물 딱 한 국자 잘라 드시면 35, 40g 정도 되고 아마씨, 들깨, 두부, 또 밥에 콩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아미노산도 여러분들 다 섭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셀스틴 박사님은 녹색 채소 어디에 단백질이 많은가? 자, 우리 최 선생님, 식물성 단백질이 어디에 많은가? 녹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고 콩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채소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밀스 박사님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단백질을 동물을 통해서 섭취하면 내 몸 내가 죽이는 밥상이 되고 단백질을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면 내 몸 내가 살리는 기적의 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고혈압.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상고병. 상고병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중증암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고혈압과 평생 친구가 돼야 되고 고혈당과 평생 친구가 돼야 되고 고지혈증 약과 평생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원 다이어트, 바로 식물성 단백질로 여러분의 몸의 건강에 유익을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